고령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고령대가야 달빛야시장 2회차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2회차 달빛야시장은 도시재생으로 만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눈 내리는 고령대가야 시장 달빛 아래 가족과 연인, 친구와 함께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속에서 예술과 낭만을 즐긴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. 마켓과 포차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았으며 1회차보다 7개 팀이 늘어난 총 27개 팀이 참여했고 탕후루, 마카롱 등 1회차에 없었던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. 크리스마스 놀이터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존으로 대형 트리, 산타, 눈 내리는 달빛 야시장이,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리스 만들기,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 운영되었습니다. 1회차 인기가 많았던 추억의 오락실 게임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아이템으로 2회차에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크리스마스 스테이지로는 눈 내리는 대가야 시장의 정치 속 아케이드 골목을 공연장으로 해 산타 매직쇼,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, 나이트 파티 등 다채롭게 꾸며졌는데 학생, 어린이 등 젊은 층의 열광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남철 고령군수는 22년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된 달빛 야시장이 마무리되었는데 날이 굳고 추웠음에도 많은 분들이 야시장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내년 축제도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 더 다채롭고 완성된 축제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